과학과의 김한수 교수입니다. 저랑 오늘 함께 브리핑을 해주실 세 분의 교수님을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지금 환자의 주치의를 맡고 계시는 응급의학과의 이덕희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좌측에는 신경과의 김용재 교수님이시고요. 그 옆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최희연 교수님입니다. 환자는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2017년 6월 6일 12시 34분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 당시 환자는 3명의 동반자에 의해 한 명은 상지를, 다른 두 명은 하지를 든 상태로 저희 진찰실로 내원하였습니다. 내원 당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진찰을 시행하였고, 진찰 소견상 환자의 의식 상태는 일반적인 자극에는 반응이 없고, 강한 자극에만 간혹 반복 반응하는 깊은 기면, 의학용어로는 저희가 딥 드라우지라고 하고요. 또는 혼미, 스투퍼라고 합니다. 사이의 상태로 동공이 축소되어 있었고, 빗반사가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혈압이 매우 상승되어 있었고, 빠른 맥박 등 불안정한 소견을 보였으며, 응급으로 시행한 동맥 혈액 검사상 저산소증 및 고이산화탄소증 등의 호흡 부전 소견을 보였습니다. 지금 그 소변 검사상으로는 저희가 명확히 알수 있는 약품의 성분은 벤조다이아제핀이라는 약이고요. 이제 환자가 그 먹었다고 진술 뭐 이제 먹었다고 추정되는 이제 처방 의사의 처방이 있었겠죠. 처방으로 먹은 약 중에는 벤조다이아제핀과 그 항우울제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항우울제는 뭐 소변 검사로 저희가 디텍션 그알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예 이제 그 같이 드신 걸로 보이고요. 먹은 정도는 환자 진술에 의한 거라서 예 명확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어느 정도 드셨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예, 뭐 의식 상태는 이제 수면제 복용으로 오신 환자분들은 연세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 속도가 빠른 젊은 분이신 경우와 똑같은 약을 먹었을 때 젊은 분인 경우와 이제 노인 좀 대사가 느린 노인 분인 경우 매우 다르고요. 명확히 얼마 정도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힘들고 대략 경험적으로 봤을 때뭐 젊으신 분들은 이건 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건 특별한 합병증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은 뭐 일주일 이내에는 좀 회복이 되는 것으로 경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의식이 명료하지 않다라는 게 상당히 애매한 건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이 생각하실 때 의식이 명료하지 않다라는 뇌손상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심각한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술에 과다하게 취했을 때도 일반적인 반응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의식이 명료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좀 오해가 있었을 것 같고요. 정확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 자료로서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진료 계획은 지금 환자에 대한 호흡 부전 상태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치료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과의 면담이 그다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약물 과다 복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원인인지 저희는 알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그런 환자들이 내원하였을 경우에 적절한 정신건강적 지지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차례 시도를 하였으나 환자의 의식이 완전히 명료하지 않아서 일단 진행이 안 됐고요. 이후로 정신건강의학과 또 신경과에 협진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현재 산소치료 및 보존적인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